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이 품 세상에서 제일이라
지금부터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 예수 이름을 바른 가롯 유다와 같습니다. 한 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 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율법을 없애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권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내게도 허락하소서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세상.